옛날에 빨간 두건을 쓰고 바느질을 정말 좋아하는 빨간 두건 아씨가 있었어요. 빨간 두건 아씨 곁에는 항상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라는 일곱 동무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씨가 낮잠을 자는데 자부인이 큰 키를 뽐내며 말했어요. 아씨가 바느질을 잘하는 건다내 덕이라고. 옷감에 길고 짧은 걸 누가 재겠어? 흥, 우리 중에 내가 최고야. 그때 가이색 씨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형님, 지금 무슨 소리요? 내 덕은 모르고 형님 자랑만 하시오. 자로 잘 재도 가위로 자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라요? 가만히 듣고 있던 새침대기 바늘각시도 한마디 합니다. 형님들,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르면 옷이 되나요? 내가 여기저기 꿰매고 다녀야 옷이 되잖아요. 이때 요조숙녀 홍실각시도 코웃음치며 한마디 거드는데, 호호호, 바늘각시야. 내가 뛰어다녀봐야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실없는 바늘이 뛰어다녀봐야 벼룩 아니겠어? 호호호. 뒤에서 이들의 다툼을 바라보던 골무 할미가 담뱃대를 뻑뻑 빨다가, 에헴, 나도 한번 끼워 볼까나? 중요한 걸로 따지면 나만 한게또 어딨어? 세상 천지에 손불이 안 아프고 되는 바느질이 어딨어? 내가 빠져선 안 되지. 암, 그렇고 말고. 이때 어린 탓에 참고 있던 인두낭자 불쑥 나서며, 자랑이 너무 지나치군요. 들쑥날쑥 울퉁불퉁한 구석구석 누비며 쫙 펴주는 게 누군데 그래? 흥! 그러자 다리미 서저도 용기를 내어 조근조근 따졌어요. 저도요, 인두 언니와 마찬가지거든요. 구겨지고 덮어건 내가 쫙 펴줘야 옷맴새가 나는데. 다들 잘났어. 정말 어째 너희들이 최고야. 바로 내가 최고지. 내가 있어야 너희들도 제 고시를 할수 있는데. 나 참, 제발 나잠좀 자자. 화가 난 아씨는 일곱 동무를 반지꼬리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는 도로 잠이 들었어요. 아씨 말에 놀란 일곱 동무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슬픔에 잠겼어요. 다시 깊게 잠이 든 빨간 두건 아씨가 꿈속을 헤매는데 글쎄 일곱 동무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난 아씨는 구석구석 뒤져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자 무서워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씨가 왜 저러지? 무서운 꿈을 꾸고 있나 봐. 어떡해? 불쌍하다. 어서 깨워주자. 아씨, 아씨, 어서 일어나세요, 아씨. 아씨. 휴, 얘들아, 너희들이 보이지 않아. 너희 너무 무서웠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빨간 두건 아씨와 일곱 동무는 서로 바라보면서 수줍게 웃었어요. 그 뒤로 아씨와 일곱 동무는 신이 나서 일하면서 재미나게 살았대요. 아씨방 일곱 동무. 옛날에 빨간 두건을 쓰고 바느질을 정말 좋아하는 빨간 두건 아씨가 있었어요. 빨간 두건 아씨 곁에는 항상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라는 일곱 동무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씨가 낮잠을 자는데 자부인이 큰 키를 뽐내며 말했어요. 아씨가 바느질을 잘하는 건 모두 내 덕이라고. 옷감이 길고 짧은 건 누가 재겠어? 흥, 우리 중에 내가 최고야. 그때
과이색 씨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형님, 지금 무슨 소리요? 내 덕은 모르고 형님 자랑만 하시오. 자로 잘 돼도 가위로 자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라요? 가만히 듣고 있던 새침대기 바늘각 씨도 한마디 했어요. 형님들,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르면 옷이 되나요? 내가 여기저기 깨물고 다녀야 옷이 되잖아요. 이때 요조숙녀 홍실각 씨도 코웃음 치며 한마디 거두는데 바늘각 씨야, 내가 뛰어다녀 봐야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실없는 바늘이 뛰어다녀 봐야 벼룩 아니겠어? 뒤에서 이들의 다툼을 바라보던 골무알미가 담뱃대를 퍽퍽 빨다가 에헴, 나도 한번 끼워볼까나? 중요한 걸로 따지면 나만 한 게 또 어딨어? 세상 천지에 손뿌리 안 아프고 되는 바느질은 없지. 내가 빠져선 안 되지. 그렇고 말고. 이때 어린 탓에 참고 있던 인두낭자 불쑥 나서며 자랑이 너무 지나치는군요. 들쑥날쑥 울퉁불퉁한 구석구석 누비며 쫙 펴주는 게 누군데 그래. 흥. 그러자 다름이 소저도 용기를 내어 조곤조곤 따졌어요. 저도요. 인두 언니와 마찬가지 든 거요. 구겨지고 접힌 것을 내가 쫙 펴줘야 옷맴씨 같지 않은데. 다들 잘났어. 정말... 어째 너희들이 최고야. 바로 내가 최고지. 내가 있어야 너희들도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있는데 나 참 제발 잠 좀 자자. 화가 난 아씨는 일곱 동물을 반지꼬리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는 도로 잠이 들었어요. 아씨 말에 놀란 일곱 동무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슬픔에 잠겼어요. 다시 귀있게 잠이 든 빨간 두건 아씨가 꿈속을 헤매는데 글쎄 일곱 동무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난 아씨는 구석구석 뒤져보다가 아무도 안 보이자 무서워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씨가 왜 저러지? 무서운 꿈을 꾸고 있나 봐. 어떡해. 불쌍하다. 어서 깨워주자. 아씨! 아씨! 어서 일어나세요. 아씨!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씨! 아씨! 아씨. 어서 일어나세요. 아씨! 퓨, 애들아. 너희들이 보이지 않아. 너무 무서웠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빨간 두건 아씨와 일곱 동무는 서로 바라보면서 수줍게 웃었어요. 그 뒤로 아씨와 일곱 동무는 더욱 신이 나서 일하면서 재미있게 살았대요.